힘든 거네요. 네. 그래도 한번 꼭 먹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에서 훈훈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유민경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자, 평생 서울물만 먹고 살다가 지리산 계곡 맑은 물에 흠뻑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원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는 서울 세댁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얼마 후면 화사한 철쭉으로 뒤덮일 지리산 발해봉. 그 아래 산을 닮은 마을이 자리하고 너무 있습니다. 예쁘다. 오, 황금 사과. 같이 이렇게. 저기 나오세요. 똥차 나와요. 위험해요. 나오세요. 응차가 나와요. 아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봄 소풍 나온 기분이었는데 이건 뭔가요? 갑자기 어디선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하시는 어머,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느닷없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기가 일찍에 똥을 싸면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응어하고 같이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잔뜩 흥이 올랐던 제 기분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도시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지리산 산마을에도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봄 농사를 위해 밭을 갈고 비료를 주는 농부들. 뭐가 그리 좋은지 한바구 웃음을 띠고 있는 정은 씨. 여기 우리 신랑 오고 있어요. 채팅 모이고 신랑 아, 안녕하세요. 빨리 오세요. 아유, 웬일이. 어서 오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우주네요. 어머. 아니, 네, 이게 농부의 복장이 아닌데요. 그렇지요.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 지리산 남원에 이게 뭔 강남 스타일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강남 스타일인데요. 보니까 여기 흙 묻어있지요. 구두에 막 흙이 막 묻어있지. 보니까 이게 얼핏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면담하다가 또 와가지고, 액기도 뿌리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막 시간이 없어서 옷도 못 갈아입어요. 아이고, 그냥 제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양복 입고 걸음 주는 사람은 이 남자가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양복을 10개를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세탁소에서도 안 받아줘서 이 양복을 그냥 세탁기에 돌려요. 울심 빨래를 해가지고 탁탁 털어서 그냥 입고 이러고 나와요. 네. 정은 씨네 부모가 지리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지는 이제 겨우 5년. 둘다 서울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입니다. 아니,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전공을, 뭐, 농사, 이거 뭐,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나와서 선생님 하려고 했었어요. 어머. 아, 저는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하려고 했었어요. 네? 서울 청담동에서 사업을 하던 남편과 사모님 소리를 듣던 정은 씨. 아, 힘들어, 동생. 힘들어, 보이나? 어떡해. 생을 살아온 서울이 점점 젊은 부부를 힘들게 하던 그때 번뜩 떠오른 고향 이모님의 말씀. 영수야, 정은아, 인제 말이오, 똥이 말이오, 돈이 되는 세상이 올 거요. 욕심이오. 아이고, 잠깐만, 이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거. 네, 이모님의 말씀이. 그거야. 부인이 그 얘기했던 그거? 그래, 우리 계속 준비하던 거 있잖아. 네, 그거군요, 그거. 네. 네. 도시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잘 되면 남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서로 잘될수 있는 게 뭘까, 생산적인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농촌으로 돌아와서 자연순환 농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남편이랑 같이 그냥 서슴없이 내려왔어요. 가축의 분뇨를 수거해서 액체 비료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농사에 이용하는 자연순환 농법. 환경을 생각하는 정은 씨 부부의 선택이었지요. 그리고 이들 부부를 따라 40년 서울살이를 접고 고향 남원에 내려와 주신 부모님이 있어 정은 씨의 농촌 생활은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한 3년 농사 짓다 보니까 작물 자라는 것도 보면 재미가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먹으니까 건강이 좋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점점 좋아진.